다시 언니 다시다도 간이 돼 있죠. 신기하네요. 이제 여기 간이랑 들어가는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 깻잎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 정도 돼야지 밝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래기도 언니 쉽게 안 익죠. 어떻게 해서 지금 끓이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끓였어. 근데 물에 불려가지고 핏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핏물 뺐어. 물에 불려가지고 핏물을 다 빼서 그 다음에 물하고 고기를 같이 넣고 그냥 끓인 거예요? 응. 아, 이 물 버릴 거야. 처음에 한번 끓인 건 버려야 되죠? 응. 이거 돼지고기 등뼈죠? 어우 많이 사셨다. 조금만 사요 언니. 서사동도 좀 갖다 주려고. 오늘 해가지고요? 아니 내일 갖다 줘. 오늘 해서 바로 갖다 줘요 언니. 상하잖아. 상하니까 그 언니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 언니 핏물을 한 몇 시간 정도 담궈 놓는 건가요? 어제 밤에 담궈 놨었어. 그럼 이걸 어제 사오신 거예요? 아니 사기는 그저께 샀고. 아 그래서 밤새 이렇게 핏물을 뺀 거예요? 응. 중간에 한번 몇 번 물을 갈아줘야 되죠? 물 한 번 갈아줘야 돼. 중간에 물 한 번. 아, 갈아주는 거? 네, 핏물. 한 번만 갈아주면 돼. 한 번만 갈아주면 되고. 응. 그 다음에 그저 이거 물하고 넣어서 그냥 푹 삶은 거예요? 응. 아. 이거 물 버리고 다시 양념을 하는 거야. 처음에 끓인 거는 이제 아깝지만 버려라 이거죠. 응. 익었다. 그 얼마 정도 삶으신 거예요? 물 붓고.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삶았는데 이물 버리는 물이니까. 네. 양념 넣어가지고는 더 끓여야 돼. 오늘 해서 바로 갖다 주면은 이거 좋아하세요? 소서동 언니? 안 해 먹었었어.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 이거요? 다른 데서 많이 해 먹었어. 옛날에 다른 데 살 때는 많이 해 먹었어. 언니 어제 세 마리 다 왔나요? 다 왔어. 아, 막내 까망이만 잠깐 봤어요. 다 먹고 갔어. 그래서 까망아 그랬더니 도망 안 가고 그냥 쳐다보고 다시 가대. 근데 어미가 내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2층을 쳐다보고 있어요. 새끼들 먹을 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어제 봤죠 언니. 엉덩이를 이쪽으로 향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끓인 물은 아유, 솥이 너무 커가지고 그치. 조심 언니. 조심.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된다고. 끓일 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고기하고 물만 넣고 끓인다 이거죠? 응. 이렇게 해서 다 버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닦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우거지. 그럼 우거지 뼈. 해장국. 뼈 해장국이에요? 응. 이거는 사신 거예요? 어, 사놨던 거예요. 이거 바짝 말린 걸 사신 거예요? 아니면? 삶아놓은 거. 아, 삶아놓은 걸 사셨다고? 응. 이것도 지금 다시 삶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끓여가지고 하려고. 아. 그냥 물에다가 시래기 사가지고 그냥 지금 끓이는 거죠? 응. 이거 끓여가지고 한번 씻어야 되겠더라. 가끔 돌멩이 같은 거 나와요. 다 씻어놨던 거야. 내가 한번 삶아가지고. 아, 삶아가지고 씻어놨던 거라고요?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아, 돌멩이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가끔. 물을 상당히 많이 넣네요? 물 많이 넣어야 돼. 뼈가 이만큼이면. 아. 우거지도 들어가잖아. 먹어는 봤는데 우거지 뼈장 국을 먹어는 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 처음 보네요. 된장. 아, 된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념장을 미리 개 놓으시는구나. 응, 개를 부어야 돼. 덩어리가 좀. 그렇지. 잘 안 풀어지니까. 응. 이걸로 간을 맞추는 거야. 된장으로요? 응. 된장만 된장으로 조금만 넣는 줄 알았더니 많이 들어간다. 다시다도 들어가야 돼. 뼈가 양이 많으니까. 응. 이거 하고 다시다도 들어가야 돼. 후추도 들어가고. 이런 데는 통후추 넣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고기만 먹을 거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이건 따다니니까. 지금 뼈 양이 많으니까 된장을 많이 넣는 거죠? 응. 뼈 양에 맞게 된장을. 간 모자라면 된장을 더 넣어야 돼.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하는 게 아니고요? 소금도 넣을 수도 있어. 간장은 아니고. 간장 넣으면 시커매지니까. 소금하고 된장하고 다시다. 주 양념은 된장, 소금, 다시다. 잘 뭉치니까 그릇에다 이제 개 가지고 된장을 부으시는구나. 참 된장은 들어가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자라면 더 넣어야 돼. 이제 된장은 이제 돼지 누린내 같은 거 좀 없어지는 거죠? 응. 결국 불은 센 불에서? 센 불에 해야 돼. 센 불에서. 아, 다시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응. 그래도 더 들어갈 수도 있어. 대파는 이게 쭈글이만. 이거 불필요한 거니까 양파 넣고. 예. 네. 무 넣고. 양파 두 개. 무는? 생강. 네, 생강 많이 넣고. 다시다.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문 열어지나요? 열어졌어. 저 집게 좀 줘보세요. 문은 이렇게 이 정도 두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거 간을 봐야 된다고요? 간을 봐야 돼요. 이게 국물이 이래서 적어. 그래요? 응. 간이 된다. 이 국물이 팍 줄 때까지 계속 끓이는 거예요? 끓여야 돼. 그래서 싱거우면 된장을 더 개서. 된장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된장국이 되잖아요. 그죠? 잡냄새가 없어. 된장이 많이 들어가야 잡냄새가 없다. 이제 고기를 넣으면 되고. 살이 별로 안 붙었네. 뼈해장 꼭 하는 거 처음 봐요. 만드는 거 먹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뼈 감자탕 이런 거죠 이것도. 여기다 감자 넣으면 뼈 감자탕이죠? 감자 넣으면 껄쭉해져서 안 좋아. 아, 감자 넣으면 껄쭉해져서 안 좋다고? 나는 오고지가 좋아. 그렇지. 어떻게 살이 많은 걸 텐데. 살이 별로 없네.
이게 아무래도 기계로 뼈를 자르다 보니까 뼈가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줘야 돼, 그치? 씻어줘야 돼, 고기를. 그냥 넣지 말고 뼈가루나 그런 게 묻어 있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모퉁이 언니 탁 쳐가지고 분지르는 거 어때요? 아, 분지르셨구나. 마늘도 이 정도 넣고. 이렇게 하면 네. 맛이 나는 거야. 우거지 지금 삶고 있는 건가요? 우거지 한번 끓으면 일로 옮겨야 돼. 우거지를 일로 넣어야 돼. 끓으면요? 응. 저 국물이랑 같이요? 아니, 국물 빼고. 아, 저게 지금 질기니까 연해지라고 한번 끓이는 거죠? 응. 우거지 삶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질기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끓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응. 여기 네. 물이 너무 많아서 우거지로 물을 옮겨놨다고. 여기 있던 물을 우거지로 옮긴 거라고요? 너무 아, 많아서. 그래서 뭐가 양념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구나. 응. 원래는 그냥 맹물에다가 우거지만 넣고 팔팔 끓이고 있었죠. 응.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끓이는 거. 아니 지금 이래서 지금 간을 보시는 거예요? 응. 아까 물을 상당히 많이 붓잖아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 끓여야 돼요? 한 2시간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끓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뼈가 익어야 돼. 물이 쫄아들 때까지요? 응. 뼈가 익어야 돼. 물이 어느 정도 그러면 줄 때까지 끓여야 돼요? 뼈 익을 때까지. 전 안 익었잖아. 아, 이게 덜 익은 거예요? 어, 익으면 살처럼이 이렇게 올라와. 아, 익었다면 살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응. 아, 이게 잘 안 익는구나. 살이 별로 없다. 예? 살이 별로 없어. 아, 이게 잘 안 익는구나. 응. 익으면 살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응. 그 뜯어지려고 국물 너무 오네. 아, 그래서 여기 국물이 너무 많아서 아까 우거지에다 좀 옮겼다는 거죠? 응. 그리고 뚜껑을 둘 다 안 덮고 끓이시네요? 그래야 냄새가, 응. 냄새가 없어졌어요. 지금 아무 냄새도 없어. 지금요? 응, 뼈다귀 냄새도 안 나. 언니, 이거 나중에 들깨가루도 넣으실 거죠? 여기 있잖아. 아, 들깨가루도 사셨구나. 들깨가루. 들깨가루 사시고. 이거 한참 걸리겠네요, 언니? 한참 걸려. 깻잎도 씻어놨잖아. 깻잎도 넣으려고. 이게 돼지 감자탕이에요? 뼈다귀 해장국. 아, 뼈다귀 해장국? 응. 또 처음 봐요, 솔직히. 끓이는 거는. 이렇게 끓이는 거구나. 그래서 깻잎도 나중에 넣을 거예요. 냄비에다 깻잎도 이렇게 쓰셔서 넣고 지금 한번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는 거죠? 응. 익었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익은 거예요? 살이 이렇게 살이 그냥 쉽게 뚝 떨어지면? 응. 이 살이 떨어지잖아. 예. 그러면 익은 거예요? 쓰레기를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되나요? 국물이 부족해 많아서 아까 그랬거든. 아니 여기 뼈 넣을 때 시래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끓이면 안 돼요? 넣어도 돼. 아, 넣어도 되는데 언니는 따로 끓여가지고 하나로 합치는구나. 지금 물이 좀 쫄았나요? 응, 쫄았어. 많이 쫄았어. 더 쫄아야 돼요? 응. 이거 한 2시간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2시간 끓여야 돼, 보통. 이야, 오래 걸리는구나. 참,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요리구나. 조금만 더 익으면 돼. 이게 아까 돼지 뼈 해장국? 응. 그러면 언니 이 아, 해장국이니까 국물이 이렇게 넉넉하구나. 그치? 응. 밑에 뼈가 많잖아. 아,
벌써 냄새 맡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언니가 지금 어느 정도 익었는지 지금 드셔보고 계십니다. 언니, 살이 정말 뼈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흐물흐물할 때까지 끓여야 되죠? 그리고 시래기는 고기 넣을 때 같이 넣어서 끓여도 되지만 따로 끓여서 합치는 게 더 깔끔하네요, 언니, 그지? 그래서 한 2시간은 이렇게 센 불에서 끓여야 된다 이거죠? 어, 2시간은 끓여야 돼. 잘 안 익어. 고기가요? 이 곰탕, 사골 곰탕 끓이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까 넣었던 양파하고 대파 이런 건 건져내죠? 안 거기, 먹죠? 거기 있네. 다 끓여놨어. 아, 이거는 그냥 국물 내는 용이지 잘 먹진 않는구나. 색깔이 났잖아. 이제 여기 간이랑 들어가는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응. 그 깻잎은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먹을지. 뼈다귀 해장국 끓이는 건 정말 처음 봐요, 솔직히. 이거 언니 술안주로도 괜찮겠네요. 술안주. 어. 해장국이니까 술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 음식이라고요? 응. 인내가 필요해요. 언니, 아까 우리 생강도 넣었던가요? 생강 넣었어. 그렇지. 돼지고기에는 당연히 생강이 들어가지. 그리고 언니, 2시간 정도 끓이면 간도, 고기에 간도 딱 맞게 배겠죠? 응. 이거 소주 안주로 괜찮나요? 밥도 말아 먹어도 되죠? 저기 소금을요? 싱거우면 다시다로 더 넣을 거예요. 다시, 언니 다시다도 간이 돼 있죠? 응, 간이 돼 있어. 아, 싱거우면 다시다로 더 넣을 거라고? 아까 국자로 하나는 넣은 것 같아, 다시다, 그치? 많이 된다. 한번 먹어볼까? 응, 먹어봐. 뜨거. 어느 정도 돼야 간이 닿는 건지. 지금 고기는 흐물흐물하게 다 익었다 이거죠? 응, 고기는 다 익었어. 이게 부러지면 다 익은 거야. 아, 이 정도 돼야 약간 짭짤하게. 그래서 아, 요게 약간 짭짤하게 이 정도 돼야지 다 익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래기도 쉽게 안 익죠. 쉽게 안 익어. 그럼 여기 깻잎 순 그거 넣어도 돼요? 어, 순. 깻잎 순 넣어도 되고, 이거 넣어도 되고, 나는 이게 더 좋더라고. 아, 향기가 참 좋다. 여기 배추향 방아잎 같은 거 넣어서 먹겠다, 그치? 저쪽에 남쪽 계신 분들은, 그치? 응. 진짜.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누린내 같은 거 냄새 하나도 안 나네요. 안 나지? 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래. 아까 소주도 좀 한 반병? 반병 남은 거 넣었어. 맛있네. 맛있지? 나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네. 이거 언니 오늘 소사동 언니 갖다 줘요. 좀 이따 갖다 줘야 돼. 식으면 날이 더워가지고 언니 금방 상하니까. 아, 이 맛에 먹는 거구나. 시원하다 언니. 그치? 무가 들어가서 그런지 시원하다. 여러분 무, 양파, 대파 꼭 넣으세요. 깻잎은 이렇게 다 먹기 전에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깻잎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번 언니가 만들어준 뼈다귀 해장국? 이거 한번 처음으로
맛보는데 어떤 맛인지. 살이 다 익었잖아 봐. 어디? 쏙쏙 빠지잖아. 아, 저 정도 되면 응. 다 익은 거랍니다. 살이 빠지네.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 응. 아 진짜 누린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난다. 냄새 없지. 어, 이 맛에 먹는구나. 그리고 집에서 하면은 깔끔하게 하잖아. 진짜 속이 확 풀린다. 이거 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 익은 거야. 그렇게 아주 뼈가 분리가 쉽게 그냥 잘 되면? 응. 이렇게 다 잘라주면은 잘 익은 거야. 아. 근데 익었을까? 익었어? 한번 먹어봐야지.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시래기가 잘 안 익는 건데. 익었어? 푹 익었어. 푹 익었잖아. 간이 딱 됐다. 응. 간도 잘 뱉고 익었다. 그거는 들깨는 마지막에 넣었어.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도 되고 먹을 때 그냥 뿌려 먹어도 된다 이거죠. 아 이래서 시래기를 넣는구나. 시래기가 들어가야 맛있어. 아, 맛이 없어. 시래기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네. 아무 맛이 없어. 시래기가 들어가야 맛이 난다. 혹시 이건 이건 바로 수확한 그 무청 시래기는 어때요, 언니? 그것도 괜찮아. 아, 그것도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넣으면은 삶아가지고 넣는 거구나. 응.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푹 삶아야 돼 익도록. 센 거를 넣는 게 아니라. 응. 시래기도 맛있고 고기랑 같이. 와 언니는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드시는구나. 나는 고기를 시래기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살코기를 시래기랑 얹어가지고 같이 먹었던 게 맛있다.